안녕하세요, 모험러입니다. 아이스윈드 데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뒤에 계단이 하나 있고, 아 그래, 여기가 도서관. 그래, 도서관 옆에 계단이 하나 있었어. 여기를 내가 올라가지 않았었던 거구나. 뭔가 기계 장치가 있고, 분명히 이게 아마 우주를 관측하는 그 기계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부서진 기계 부품,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쟤는, 얘가 라렐이구나. 그 다람쥐 파이어볼 쏘던 애 아닌가, 제가? 여기가 천문 관측소 같다. 바닥에도 달과 별이 보이고, 이게 분명히 천문 관측 기기인 것 같아요. 제랄리스랑 먼저 대화를 해봅시다. 망할 놈의 기기 같으니라고 절대로 고치지 못할 거야. 당신은 누구요? 크아, 아무것도 아닌 잡담으로 내 시간을 축내고 있잖아. 내 이름은 제랄리스다. 내가 살아있었던 동안 관측기로 사용되었던 이 고철 덩어리를 만들고 유지했지. 이 관측기의 유지 담당자로군. 핸드가 함락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핸드를 지키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내 등을 관통한 것이네. 내가 깨어났을 때 이런 유령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현재는 이 망가진 기계를 다시 고칠 방법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네. 라렐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그와 이야기해 보았나?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쓸데없는 말을 툭툭 내던지는 것뿐이야. 그에게서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어. 예전에 고귀했던 엘프 마법사에서 너무나 달라졌어. 당신이 관측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든 거야. 라렐이 이 기계를 디자인하고 만들라고 명령했지. 이 기계는 마법사들이 달과 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 현재는 먼지만 왕창 끌어모으고 있지만 말이야. 그렇군요. 라렐, 너, 아니, 이 엘프 왕국의 영웅, 영웅이자 왕, 어떻게 된 거야, 너? Free my people, Astrolabe. 네, Worlds.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해. 관측기가 돈다, 빙빙. 아, 당신 마침내 찾았군요, 라렐. 하트스톤 보석을 사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Free my 네, people, 백성들을 Astrolabe. 해방시켜야 해. Worlds. 관측기가 논다, 빙빙. 아, 나중에 다시 와야 할것 같군요. 안녕히. 얘는 그 미셀이랑 마법을 시전하면서 자기도 같이 정신이 나가버렸나? 얜왜 이렇게 됐지? 이 엘프들의 영웅이? 차라리 죽었으면 멋있게 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참담한 모습인데? 다시 제랄리스 얘기를 해보자. 카! 이 바보 같은 기계는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는구만. 카일레스가 내게 이 기계 조각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게이 물건입니까? 어디 보자. 그럼 날 지옥으로 보내게. 자네가 오를 수도 있지. 부품들을 더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부품을 끼워 맞춘 후에 확인하러 다시 오도록 하게. 자, 이 기계 조각은 솔로나 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기계를 고치는데 이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보자. 맞는가 보군. 부품들을 더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게. 그럼 이 조각도 전쟁의 방들 중 하나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하나 더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게. 이 조각을 핸드 안에 있던 언데드 섀도우로부터 되찾았습니다. 저 기계의 일부분으로 보이더군요. 어디 보자. 자네가 옳군. 당신이 이걸 결합하는 걸 끝내고 나면 돌아오죠. 잘 있어요. 아, 이제 부품들이 돌아가네. 이제 관측기는 작동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러면 뭔가 또 달라지는 게 생기겠죠? Ready. I'm here. 자, 이 관측기를 고친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또 제랄리스에게 물어봐야겠죠? Easy as covered pie. 보게,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기계를 고치도록 도와준 데 대해 끝없는 감사를 표하네. 고렐론께서 자네를 인도하시길. 이 기계를 고쳤으면 이제 뭘할수 있지? 이 라렐하고 대화를 해볼까? Easy as covered pie. 반갑네, 무언가들이여.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미안하지만 기다려주겠나? 자네는 누구고 방금 지나간 것은 무엇인가? 아, 이 관측기를 고치니까 라렐이 정신이 돌아왔네요. 정신이 나갔다가 우리는 1번 우리는 쉐퍼드 핸드로 당신의 지식과 힘을 찾아 모은가 드립니다. 그런 도중 이곳에 내려진 저주와 몇 세기 전에 당신이 제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을 어느 정도 원래대로 되돌렸고 당신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네. 고결한 모험가들이여. 내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네처럼 사방팔방으로 떠났다는 게 뭐 반드시 힘과 용기가 필요한 법이야. 영원히 자네에게 빚에 지게 되었군. 단지 일시적인 변덕으로 셀다리는 핸드에 온 것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네만 무엇을 찾아왔는지 말해보게. 하트스톤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전설에 이르기를 하트스톤 보석은 잊혀진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고대 아티팩트라고 하지. 가장 유명한 주인들은 그들 중 한 명이 보석을 훔쳐가기 전까지 쿨다하의 드루이드들이었지. 영원히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트스톤 보석은 세계 전역의 사람들의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강력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세계에서 몇 명 안 된다네. 내가 그 중 한 명이야. 그 말은 관두고 하트스톤 보석으로 무엇을 알아내려는 건가? 아, 북부를 괴롭히고 있는 악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찾던 것을 찾게 될 것에 하트스톤 보석을 내게 주게. 여기 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난 저주받은 엘프의 군지는 마침내 영웅들의 모험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 하트스톤 보석을 넘겨주고 나서 이렉은 뒤로 물러서서 라렐이 점수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지. 그의 앞에 아티팩트를 들어올려 뺨만 남은 손으로 쥐고서 언데드 소설하는 보석을 골똘히 들여다보며 이상한 찬송과 주문을 읊조렸다네. 번쩍하는 성광이 보석 안에서 일어났고 마치 태양의 빛이 그 표면을 가득 채우는 듯했지. 그리고 갑자기 그의 거의 표면에는 한 동상의 모습이 비쳤다네. 그 동상은 분명 일종의 기념비였고 엘프 하나와 드워프 하나가 두 개의 왕자의 나라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었지. 비록 라벨라스가 저주가 내 눈을 뺏어갔지만 여전히 그 구멍은 식별할 수 있네. 자네가 본 것은 배반자들의 속이는 돈의 심연이지. 그 안을 쓰레기 같은 두어프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쓰려고 파내려 갔지. 그곳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부디 조심하게나. 두어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단 일부분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모두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절대로 믿지 말게. 자네가 두어프들의 악의 증거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결심했다면 자네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바란다면 그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힘도 있다네.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신 딸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라렐의 딸이었어. 내가 발견했던 일기장이. 그 일기장에 보면 두어프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해보기 위해서 단독으로 두어프들이 사는 곳으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자네가 핸들을 탐색하는 동안 자네를 계속 보고 있었네. 마지막 입구에 저주받은 두어프들과 다시 동맹을 맺을 방법을 찾기 위한 그녀의 업적이 새겨져 있네. 그 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보들 같은 이라고 아직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나? 포악무도한 두어프들은
나에게 확실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들이 내 딸을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내 오만과 자존심이야 벌을 받겠지만 드워프들이 저지른 그 짓을 알면서도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라벨라스야말로 저주를 받아 마땅해. 드워프들이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는다면 아벤도르를 절대로 보지 못하더라도 이 저주받은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다. 당장 떠나게. 더 이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네. 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저기 드워프들의 심연으로 보내줘야지. 아,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먼저 물어보고 그랬네. 아, 아직 있네. 여기 핸드넷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샌다리의 핸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좋아, 정말 할 말이 많군. 번영의 시기, 배반의 시기, 아니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 어느 것부터 이야기하면 되겠나? 번영의 시대부터 한번 들어보죠. 북쪽에서부터 오크와 고블린들은 크나큰 위험 앞에서 우리 엘프들은 드워프들과 동맹을 맺었다네. 그 동맹은 매우 절실한 것이어서 그 어느 쪽도 어둠의 물이 함락되지 않았네. 계속 해주세요. 상호 협동으로부터 양족적 모두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강력한 아티팩트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지. 신묘한 드워프들의 공예 기술이 고대 엘프의 마법과 합쳐져서 강력한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물건들을 만들어냈지. 두 종족의 연합과 양종족의 노동으로 어둠의 무리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마법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네. 우리의 공존이 계속되고 수십 년 동안 조화를 이루며 번영하였다는 배반당하기 전까지 배반에 관해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에겐 너무나 쓰라린 화제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게 될 것에 우리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마법 물품에 관해 드워프 동제들과 경론이 뒤를 이었네. 모든 드워프들에게는 천성적으로 탐욕이 노골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 드워프들은 북부의 다른 정착자들에게 우리의 마법 물품을 파는 것을 원하기 시작했어.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했지. 오로지 돈 좀 벌겠다고 다른 이들에게 아티팩트를 팔아. 간담이 서늘해지긴 했지만 결코 놀라지는 않았어. 드워프들이 이기적인 천성을 오랫동안 억누르지 못한 것이지. 내 백성과 나는 인간들이 결코 아티팩트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 수 달간의 격론 후에 드워프들은 양보를 했고 우린 그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양 종족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되었어. 우리 군대는 또 다른 전형적인 오크와 고블린 무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네. 무엇이 손쉬운 전투를 간신히 승리를 쥐도록 만들었겠나. 그들이 우리 동맹이 만들어낸 아티팩트와 무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 사납게 우리는 드워프들에게 이것에 관해 물었지. 어떤 엘프도 증오스러운 우리의 적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을 주지 않았어. 물론 드워프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수십 년간의 동맹을 생각해서 우리는 좀 더 믿어보기로 하고 다른 이유를 알아내보려고 시도했었다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이들과 공존해갈 수 있다고 믿었다니 우린 정말 바보였던 거야. 모든 토론들은 순식간에 대놓고 말다툼하는 것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고소장이 마구 날아왔지. 드워프들은 그 아티팩트들이 마법적으로 그 무리들의 캠프에 그냥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한 걸까? 예상했듯이 전쟁이 일어났다네. 수십 년간의 우정과 번영도 그날로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지. 동맹은 파기되었어. 그날로 살다리네 핸드의 엘프들은 홀로 고블린 무리와 드워프들을 상대해야 했다네. 다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수세기 전 셀다리의 핸드는 북구를 잠식하던 어둠의 무리와 전쟁을 치렀었지. 그 전쟁은 수십 년간을 끌었고 종국에 가서야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전쟁의 흐름은 우리에게 불리했네. 우리 군대는 매 전투마다 느리지만 확실히 줄어들었지. 우리는 남쪽의 다른 엘프들로부터 고립된 위치였어. 형제 자매들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 앞에 닥친 암울한 운명에 난 점점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 나는 내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짜냈네. 고대 엘프 마법의 고어로 미살이라고 부르는 주문이 있다네. 이 미살은 모두 엘프들에게서 인격화된 살아있고 보호하는 성질의 생명력을 땅 위에 물질화시키는 것이었지. 그 생명력은 보호의 성질 또한 가질 수 있다네. 어둠의 무리를 셀다린의 핸드가 그 인근 지역에서 멀리 내쫓을 수 있는 힘이지. 내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서 남쪽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 누군가 우리가 그런 마법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미사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다니 불경스럽다고 말했지만 난 내 결정을 밀어붙였다. 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우리는 미사를 걸 준비를 시작했네. 몇 주가 지나고 남은 병력은 요새네를 강화했다. 나의 위저들과 나는 이 탑에 틀어박혀서 미사를 거는 어려운 과정을 시작했지. 그동안에 오크드가 고문인들이 우리가 약해진 것을 알아채고 사륙을 하러 이동해왔다. 예전에는 미처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군세가 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미사를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었지. 우린 이것이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알았고 내 백성들은 시간을 벌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둠의 무리를 저지했네. 우리의 고향을 보루로 내 백성들은 싸웠고 어둠의 무리가 핸드의 방 하나를 얻어낼 때마다 그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네. 한 명의 엘프가 쓰러질 때마다 10명의 무리를 대가로 받아냈지. 내 백성들이 모두 희생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마지막 방어선이 깨질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네. 어둠의 무리가 탑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방어자들이 무너지면서 나는 내 백성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네. 우리는 미사일의 마지막 주문을 완성시켰네. 주문이 발동되고 순수한 빛과 에너지의 막이 핸들을 집어삼켰네. 우리를 구제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핸드의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네. 무엇인가가 끔찍하게 잘못됐던 것이었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측했던 힘이 오히려 더럽히고 타락시키기 시작했어. 요새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생물의 영혼을 빨아먹고 있었네. 셀다린 핸드에 있던 모든 살아있던 것들이 생명을 빨려서는 죽음의 경계를 몰아넣으며 미치게 만드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네. 전투 중에 죽었던 이들도 저주스러운 언데드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네. 그때 핸드의 만연한 파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 내 앞에 장수와 시간의 엘프신 라벨라스 에노레스께서 서 계셨지. 그는 나에게 진노하셨지. 그는 고대 엘프 마법이 이처럼 부주의하게 쓰인 것을 보고 진노한 거야. 그의 백성들의 땅과 생명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진노한 거야. 내 자부심과 오만함이 엘프와 드워프 간의 연합을 깨뜨린 것에 진노한 것이네. 나는 베일론으로 변했네. 내가 받은 벌은 셀다린의 핸드의 폐와 그 안의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었네. 관측기가 원상 복귀되어 내 백성들이 적합한 안식을 얻게 될 때까지 저주는 영원할 것이네. 근데 다행히 관측기를 내가 부품을 가져다 줘서 원상 복귀를 했으므로 이제 이곳에 저주받았던 백성들은 안식을 얻고 라라엘의 저주도 풀리게 돼서 제정신이 돌아왔던 거군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진 일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만약 관측기가 회복되었다면 왜 아직도 당신은 남아있는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나에게는 해답이 없네. 아마도 아벤도르를 돌아가기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엘프들이 있는 거야. 아마도 내 벌을 끝내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테지.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마지막에 미사를 백성들의 이 탑을 사수하면서 봉쇄 투쟁을 한 거네요. 일종의 그 일주일간이나 목숨을 바쳐가면서 미사리라는 마법을 시간을 벌어주었는데 미사리라는 마법이 잘못되면서 그들은 오히려 다 언데드로 변해버렸고, 미사리라는 마법은 시절한 이유는 사실은 시간을 벌어서 다른 엘프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났었군요. 그러면 쿨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쿨다로 갈 거 없이 바로 돈의 심연, 이제 엘프들의 왕국은 다 탐험을 해본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드워프들의 심연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라렐, 저희를 돈의 심연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The Heartstone's divination.